휴가 잘 보내셨어요? 지금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하는데 주의하시고 이제 시험 82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오늘 160페이지 할 차례죠? 맞습니까? 160페이지. 예, 160페이지 지도 감독입니다. 지도 감독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도 내드렸고 또 행정처분 비교 정리 프린트도 내드렸는데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다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지도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프린트 내드린 거 54번에 보면은 54번 찾아보겠습니다. 54번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귀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1번 했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고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기준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입니다. 예, 우리 그 업무정지 사유가 암기 프린터 20번에 보면 있습니다. 20번. 암기 프린터 20번에 보면은 업무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있는데 결정, 그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앞에 결정, 공일임, 이 다섯 개가 구체적 기준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3개월짜리가 9개가 있고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도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이 1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된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쌍방 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 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 종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취소고 그 외에는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두개 빼고는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3개월이고 기타 등등 그 밖에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구체적 기준이 1개월입니다. 우리 프린터 20번에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게 무거운 거 6개월짜리 맨 뒤에가 1개월입니다. 6개월, 1개월 기억하면 나머지 전부 3개월이 되겠죠. 2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자격 정지든 업무 정지든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 56번에 2분의 1, 56번 맨 마지막에 2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 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네 개는 구체적 기준, 그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국토교통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격정지는 아무리 가중, 늘리는 경우도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이라는 말은 우리 프린트 53번 표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다섯 개를 정리해놨는데 이중사무소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는 것 똑같습니다. 처벌규정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X고요.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제척기간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1번의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소속공개사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했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소속공개사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설명을 만약에 안 해도 되는데 확인설명할 의무도 없죠.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확인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소속공개사에게는 없습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당해물을 수행하고도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전속중개계약서 여기 업무정지 사유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거 다 업무정지고 다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발생 시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자격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전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리고 또 시도지사가 하는 게 연수교육,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하고요. 직무교육도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5번의 자격증지도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2번. 164페이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예.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번 맞습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다만 뒤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X입니다. 우리 프린트 55번에 보면 55번에 1, 2, 3번 거짓 부정이라는 걸 정리하는데 1, 2, 3번에 보면 1번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여야 하고요. 3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고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이사 이게 틀렸네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청문입니다. 청문.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누가 부여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라고요.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등록관청에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관청에 보고한다 말이 안 되죠. 시도이사가 밑에 부하한테 보고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상사한테 보고하면 상사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죠. 뭐 위에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5일 이내 국토부 장관 보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면 보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 그게 50번에 2번에 보면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야 되죠. 5일 이내 국토부 장관 보고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라는 말도 X고 7일도 X네요. 5번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프린트 54번에 보면은 전부 다 맨 밑에 교부한 시도이사고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2번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 실시하지 않고 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다. 예,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원칙. 물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맞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이라든지 뭐 또는 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징역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다음에 전쟁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시 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이 아니고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뿌린 자가 그들이라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하죠.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취소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반납 X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5번 근데 반납해야 되는데 분실에서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했는데 또 어차피 반납할 걸 재발급 받아서 반납할 필요는 없겠죠.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분실하면. 그래서 분실하면 분실을 했다고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예, 특정 업무를 위해서 대여할 수 없다. 예, 양도 대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신 전속적입니다. 우리 자격증은. 그래서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시도지사 허가받아서 대여할 수 있다. 특정 업무를 위해서 대여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양도 대여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하는 사람이 대여하는 사람이 지금 10만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무자격자인 어리 개업공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 동업 형식을 취했고 중개 업무를 했어요. 동업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중개 업무를 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어리 무자격자잖아요.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하면 이거는 사실상 양도대여나 마찬가지라고 형식만 동업 형식을 취했을 뿐이고 근데 실제 동업하고 중개 업무만 안 하고 그냥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중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이게 왜 이렇게 판결을 했냐면 중개 행위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협회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이런 것까지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협회 망한다는 이야기에 이거 다 배상 다 해주면 이런 거는 왜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상 고발하면은 고소하면은 거의 합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행위라는 건 남을 소개하는 건데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잖아요. 무자격자가 대여받은 자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본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서 판례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시험에 나왔던 판례니까 계속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고 둘 다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원 강의를 하면서 실장 보고 계약서 다 쓰라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가지고 계약서 서명 날인하는 날만 비워놓고 제가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하는 형식을 취했다더라도 그건 양도대여라고요. 실제 중개업무를 하진 않았잖아요. 손님을 본 적도 없고 뒤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날은 비워놨다가 제가 직접 자필로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서류만 등록관청에 나와서 서류만 조사하면 제가 한 것처럼 돼 있죠. 서류는 자필로. 그래도 그건 양도대여라고 실질적으로 형식은 제가 한 것처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집감에
대표자라고 표기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사명칭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 대표, 사장, 회장, 오너, 소장, 사장 뭐 이런 말 쓸 수, 회장 이런 말 쓸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5번입니다. 167페이지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가 아니다. 예, 자격취소 사유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나요? 18번에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죠.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폭행죄니까 이 법이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번이 맞습니다. 징역형 폭행죄이기 때문에 자격취소가 아니다. 맞네요. 2번 자격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고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자 그 다음에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 안 날로부터 아니라 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실했을 경우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중소속이 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모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 4번이네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7가지가 있죠. 이중금인 확인서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이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위반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3개월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번에 따라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169페이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이중소속, 이중소속 자격정지입니다. 단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죠. 니언은 금지행위입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법제 33조 자격정지사유 맞습니다. 기역니언 맞고요. 디귿은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해도 자격취소사유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사유 이거 다 행정처분사유 암기해야 됩니다. 170페이지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것 답 1번이네요. 여기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3개월입니다. 이 4개는 3개월 앞에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라고요. 앞에 묵은 것부터 6개월 뒤에는 3개월입니다. 이중금인 확인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73페이지 업무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광역시장은 X네요. 시도지사 광역시장은 시도이사에 들어가죠. 시도이사가 하는 것은 자격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 교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입니다. 광역시장 X고요. 2번은 1년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할 수 있죠. 그래서 1년 X고요.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를 참작하여 4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예, 거짓 정보 공개하면은, 거짓 정보 공개하면 구체적 기준이 6개월입니다. 6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으니까 4개월 가능하죠.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라고요. 정보 거짓 공개하면 6개월에 2분의 1을 빼줄 수 있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4개월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 제척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다만 업무 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2번,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했는데 답은 5번이네. 조금 전에 됐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자,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44번에 12번, 13번, 14번, 15번, 암기 프린트 12번, 44번에 12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 15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이 12번하고 15번은 똑같아요.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업무정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번은 절대적 취소인데 15번은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이 15번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똑같은 2 플러스 1인데 15번은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임의적 취소, 12번은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 13번은 보면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3번 이상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다. 다만 임의적 취소인데 이미 2 플러스 1, 12번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1번, 과태료 1번, 또다시 업무정지 1번, 3 플러스 또다시 1,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까? 상대적 취소입니까? 3 플러스 1. 예, 임의적 취소가 아니고 절대적 취소입니다. 왜? 과태료 이거 하나 빠져도 이미 이게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3 플러스 3번 받고 또다시 1, 한 번 더 업무정지에 해당됐다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4번 다 과태료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부터 15번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4페이지 3번 문제. 업무 정지 사유인 동시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
업무정지 사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 있죠. 두 개 다 해당되는 거 4번입니다.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개업공인계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계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근데 1번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했는데 예, 확인설명서 교부는 소속공인계사는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소속공인계사는. 이번에 사본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4번 X 원본 4번 전자문서 다 가능하죠? 옛날에 4번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요. 원본 4번 전자문서 보존해도 된다고요? 4번이라는 말 4번을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원본 4번 전자문서 다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존 의무는 소속공인계사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도 소속공인계사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1, 2, 3번은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계사법 위반하여 2회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면 역시 업무 정지 사유죠. 4번 빼고는 전부 업무 정지 사유고요. 1번부터 3번은 아예 소속공인계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 정지 사유이면서 소속공인계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 기업 인장 등록 위반 2번 니은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답 1번이 되겠네요.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는 소속공인계사 없다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했는데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날인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확인 설명할 의무도 없어요. 없는데 다만 설명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답 1번이네요. 1번 전속중개계약서 위반은 전부 다 임의적 취소인데 전부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인데 단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에 1번은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의적 취소죠. 자, 그 다음에 6번 취소해야 되는 사유.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은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계사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자, 우리 지금 6번 문제는 이게 칠판에 있는 거 2 플러스 1 이거네요. 자, 기업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이거는 기역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니언은 최근 1년 이내 1회 업무정지 그 다음에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임의적 취소죠? 업무정지라고요? 임의적 취소. 이거잖아요. 이거 3 플러스 1,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여기 있네. 이게 과태료 두 번, 업무정지 한 번, 또다시 업무정지,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지금 니언 해설에 근데 보니까 니언 또다시 업무정지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죠. 밑에 그 기역 니언 이렇게 같이 되어 있잖아요. 기역하고 니언은 다르잖아요. 지금 해설. 해설에 밑에 그 기역 니언 되어 있는데 니언은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업무정지 맞고요. 니언은 임의적 취소라고 니언은 임의적 취소 3 플러스 1
디귿 퇴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두 번, 과태료 한 번, 또다시 업무정지 이거잖아요. 지금 과태료 한 번, 업무정지 두 번, 요거죠. 절대적 취소라고요. 절대적 취소.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니까 과태료가 없어도 디귿은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최근 1년 이내에 3회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해당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답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답 1번이네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와 똑같습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자, 그 다음에 8번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 기역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중등록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고요. 리얼에 금지행위하면 임의적 취소고요. 그래서 답 3번이네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요. 9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사망 1번 사망 해산 절대적 취소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상호 사용하게 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입니다.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게 주어가 공인중개사면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주어가 개업공개사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등록 취소. 그래서 2번은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3번은 징역형 집행유예 1년 6개월 받았으면 1년 6개월 동안 결격사유이므로 절대적 취소. 4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이 선고돼도 절대적 취소죠.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최근 1년 이내에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죠. 5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임의적 취소 사유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 임치, 임등치, 상등치, 상취 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이중, 이중, 겸임, 보증금, 재근, 휴 등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이중 소속,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 플러스 1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정금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 이건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5번이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79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문제 4개 있고요. 30문제 있는데 그 네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것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 한번 프린트 보시고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